자, 그러면 월간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주가 아직 9월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함선이 좀 일찍 공개가 됐네요. 신규 개통도랑 그리고 신규 함선 두 개 그리고 컨셉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함선 이렇게 총 여섯 척이 공개가 됐습니다. 러시아 서버에서는 좀 신형 모델링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 서버에서는 또 복사 붙여넣기처럼 복부 탐선들이 다가왔죠. 일단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함선 신규 연구 개통도는 네덜란드 경순양함 개통도입니다. 7티어에서 이제 대형 순양함 틀이랑 경순양함 틀이 분기가 되고요. 8티어부터 이제 주한포를 5인치급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네덜란드 경순양함 공습 무장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함선이 등장했습니다. 13.10 업데이트에서는 네덜란드의 새로운 순양함 3척이 게임에 추가됩니다. 중순양함들 뭐 대형 순양함들처럼 이 함선들은 공습 무장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공해상 플레이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하지만 기존 트리와 공통점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개통도의 함선들은 소구경 128mm 함포를 장착하였고 함포 구경 대비 사거리와 탄도가 좋은 편입니다. 독일 기반의 함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일 구축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강력한 철갑탄 피해량과 화재 확률은 낮지만 높은 관통력을 가진 고폭탄을 사용합니다. 고폭탄이 약한 편이지만 대신 공습을 통해서 적 함선들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길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빠르며 폭탄 투하 시간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공습 무장을 통해서 적 대형함을 상대로 안정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지만 편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강력한 대공포화를 뚫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존성 측면에서 이 신규 네덜란드 순양함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피탐지 범위가 좋아서 교전 선택권이 있으며 엔진 가속기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빠른 수리반을 통해서 더욱 오래 생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특징인 강력한 대공포 역시 가지고 있고 경순양함답게 체력이 적고 장갑이 약한 편입니다. 전투에서 이 친구들은 중장거리에서 활약하며 주한포와 공습을 통해 대형함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피탐지 범위가 좋고 엔진 가속기를 통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빠르게 공격이 가능하고 아니다 싶으면 빠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폭탄이랑 공습을 함께 사용하면 각을 주고 있는 함선을 상대로 안정적인 피해와 화재 유발이 가능하지만 철갑탄도 잊으면 안됩니다. 높은 포탄 피해량으로 순식간에 적에게 높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요. 대신 적 구축함과의 교전은 아군 구축함과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소련 중순양함처럼 장갑이 두껍고 포탄 탄속이 빠른 함선은 여러분들의 천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네덜란드 8티어 순양함 어떻게 읽는지는 네덜란드 남부 사투리를 구사하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드릴게요. 야스펠드. 야스펠드. 야스펠드라고 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독일의 M급 순양함 설계의 변형으로 128mm 양경포를 장착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 함선은 네덜란드 순양함 전력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네덜란드 해군으로 이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설정으로 개발이 됐고요. M급 순양함 인게임의 뮌헨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녀석이 있죠. 그 친구는 150mm 비스마르크 6인치를 4개 탑재했고 이 친구는 5인치 포탑을 탑재한 차이가 있네요. 주한포 배치만 보면은 360도 회전을 지원할 것 같긴 해요. 체력은 31,000, 외부장갑 16mm, 어뢰 방어는 10%. 주한포는 128mm 연장포 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최대 사거리는 15.9km. 고폭탄 맥댐 1350, 관통력 32mm, 화재 5%. 철갑 맥댐은 3100. 재장전 시간은 5.7초, 그리고 180도 회전에 12초. 공습 무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스택이 2개까지 쌓이고요. 재장전은 55초. 한번 공습에 편대 6개, 항공기 6대가 참가하고 최대 사거리는 13.5km, 폭탄 적재량은 5개. 그러면 한 대도 격추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폭탄 30개를 떨어뜨리겠죠. 폭탄 맥댐은 5800, 관통력 34mm, 화재 확률 33%. 그리고 폭뢰 투하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대공포 3.5km에 546,
그리고 5.8km에 88 버블은 5개. 역시 네덜란드 출신답게 진짜 미쳐 돌아가는 대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중거리 한정이라는 점. 최대 속력 34노트, 선회 반경 670m, 조타 8.3초, 대한피탐지 11.5. 그러면 9.3km까지 떨어집니다. 상당히 피탐지가 강력하게 나왔네요. 아직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그리고 8% 엠부, 마지막으로 40초 쿨타임의 군함 수리반,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덜란드의 팔티어 순양함. Jaarsveld. 였고요. 그 다음에 신규 함선은 구티어. 구티어 순양함. Menno van Cohorn. 메노 반 코혼 이라고 하는 함선인 것 같아요. 양용 포탑을 장착한 가상의 경순양함 설계입니다. 1940년대 건조되었을 수 있는 해당 함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 이양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가상의 함선이고요. 체력은 34,900, 그리고 어뢰방어는 여전히 10%. 주한포는 똑같이 128mm, 연장포 5개, 최대 사거리 16.5km. 고폭탄이랑 철갑탄은 탄속이 빨라진 거 빼면은 아까 그 팔티어랑 성능이 똑같아요. 저 5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냐, 그 하노버랑 프로이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형 3축 5인치를 장착한 걸 볼 수가 있죠. 재장전 시간은 5.5초고요. 호회전은 10.6초. 공습 무장은 재장전 시간이 50초로 5초 빨라졌고, 그거 말고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사거리도 13.5km로 동일하고, 현대 내 함재기수도 6개, 폭탄 적재량도 5개, 관통력 34mm, 화재 확률 33%, 폭탄 맥댐 5800. 오, 그래도 폭내 투하가 좀 세지긴 했네요. 8티어는 맥댐 2000짜리를 2번 떨궜거든요. 맥댐 2000짜리를 8번 떨궜거든요. 최대 두 스택까지. 근데 이 친구는 맥댐이 5000으로 늘어났네요. 대신 한 번에 떨어뜨린 건 6개로 2개가 줄긴 했지만. 중거리 대공포는 4km에 DPS 686, 장거리는 6km에 70, 버블은 4개. 버블이 좀 아쉽긴 하네. 잠깐만, 그러면 그 기존 구티어 이름이 뭐였지? 요한 드빗 친구 대공이? 너 대공이 몇이냐? 요한이 3.5에 514였거든요 선체 연구한 뒤에도. 근데 얘는 4km에 686. 잠깐만, 레후가 몇이지? 파우덴 리우가 대공이 3.5에 535예요 이거 그럼 잠깐만 얼마나 쓴 거야? 잭슨빌이 4km에 882. 이건 너무 높나? 우스터가 4km에 434. 이거 그냥 미친 대공이네. 중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초항모도 무시 못하겠다. 이 정도면 최대 속력은 33노트, 선의 반경 660m, 조타 9.1초, 대한피탐지 11.8. 그러면 대한피탐지는 9.6km, 9.5km까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소모품, 아까랑 동일하게 피해복구반, 8퍼 엠부, 40초 쿨타임, 군함 수리반, 이렇게 3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개통도의 10티어, 네덜란드의 10티어 순양함 유트레흐트. 이건 유트레흐트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유트레흐트, 우트레트, 유트레트 라고 하는 건데요. 드 제벤 프로빈시엔급 순양함의 발전 설계안으로 양용 포탑을 주한포로서 장착을 한 순양함입니다. 체력은 37,700이고요. 어뢰방어는 19%. 주한포는 128mm, 연장포 6개, 최대 사거리는
5인치 주포 달고 무려 17km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포탄 스펙은 구티어랑 동일하고 재장전은 5.2초. 공습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좋아지네요. 일단 재장전 45초로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두 스택까지 쌓이는 건 동일하지만 편대 내 함재기수가 6대에서 7대로 한 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폭탄이 7, 5, 35, 35개로 5개 늘어났죠. 최대 사거리도 14km로 길고요. 폭탄 스펙은 동일하네요. 맥댐 5800, 관통력 34mm, 화재 확률 33%. 대공포는 얼마나 강해졌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와 야, 미쳤다 대공. 중거리 대공이 4km에 753이에요. 753. 이거 명중률 90% 까도 677인데 야 진짜 세겠다. 이거 얘네 초군함 나오면 진짜 깡 대공으로 네 자릿수 나오겠는데. 뭐 보정 안 해도 지금 에드가가 몇 나오지? 에드가가 560, 잭슨빌이 800. 이 정도 수치면 진짜 한 1300 나오겠네. 초군함 나오면. 장거리는 6km에 84, 버블 5개. 장거리가 곱창이 나있네요. 최대 속력은 35노트, 빠른 편이고 선의 반경 700m, 굉장히 좁은 편이고 죽타 시간 9.5초, 대한피탐지 12.0. 그러면 9.7km까지 떨어집니다. 사용하는 소모품은 피해 복구반, 8% 엠브, 그리고 40초 수리반.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네덜란드의 신규 경순양함 개통도였습니다. 일단 네덜란드답게 대공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습 무장이 사거리도 길고 재장전 시간도 짧아가지고 전함 입장에서는 기존 대형 순양함 틀이 이상으로 짜증나겠는데. 전함의 멸망은 리베르타드만 남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신규 함선들 골십 버전인데요. 골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덜란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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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8티어 프리미엄 순양함이고요. 네덜란드의 그 7티어 정규틀이었나? 아인드라우트급 경순양함의 설계 전후 설계 버전으로 120mm 자동 양용 포탑을 장착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첫인상은 신규 경순양함 개통도와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해함이 장거리 교전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근거리 교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20mm 연장포 4기에는 높은 고폭탄 관통력, 철갑탄 피해량, 사거리 그리고 좋은 탄도가 없는 대신에 상당한 분당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편대 규모가 적지만 재사용 대기시간이 매우 빠르고 한 번에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공습 무장을 사용합니다. 다른 특징은 그녀의 사촌이랑 비슷해요. 약한 장갑이랑 낮은 체력을 좋은 피탐지, 대공포, 그리고 강력한 소모품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빠른 수리반 외에도 강력한 엔진 가속기와 연막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브라이헤이드. 체력은 33,400, 어뢰 방어는 19%. 주한포는 120mm 연장포 4개, 최대 사거리는 14.1km, 굉장히 짧죠? 고폭탄 맥댐 1850, 관통력 20mm, 화재 확률 8%, 철갑탄 맥댐 2100, 이거 뭐 영국제 120mm 그거겠죠? 재장전 시간 4.3초, 180도 회전에 15초, 균사는 14km에 130m. 공습 무장은 사거리가 9.5km로 극단적으로 짧거든요? 그 트롬프 공습도 버프 전에도 10km였는데 대신에 재장전 시간이 35초. 그리고 아까 3번까지 스택을 쌓을 수 있다고 했죠. 데브 블로그에는 2번까지 적혀있는데 하여튼 공격 편대 내에는 함재기가 6개가 참가합니다. 폭탄 적재량은 동일하게 5개. 나머지 폭탄 스펙은 전규틀이랑 동일하게 맥댐 5800, 34mm 관통, 화재 확률 33%입니다 이 친구는 섬 뒤에 숨어있으면 그냥 전함 하나 담그는 게 쉽겠다. 특히 얘가 8티어니까 6티어, 7티어 만나는 자타빵 잡히면은 이게 폭탄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했나? 아 그거는 얘기 없었네. 아 그건 정규틀이었나? 아 정규틀이었구나.
이 친구는 그게 없나 보다. 말이 없는 거 보면 일단 이렇게 스펙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스펙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대공포는 중거리가 3.5에 469, 장거리는 6.0에 116, 버블은 5개. 아까 8티어 야스베드? 이름 벌써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난다. 근데 걔보다는 살짝 구린 편이네요. 사용은 아니지 최대 속력 33노트, 선회 반경 720m, 조타 9초, 대한피탐지 범위 11.3km. 그러면 9.1km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신 공습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사용하는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40초 군함수리반, 20% 엔진 부스트, 지속시간이 60초로 짧은 긴급 엔진 부스트였나? 그 뭐였지? 비상용 엔진 추진기,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랑 마지막에는 30초 살포에 124초 지속인 연막 생성기,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이거 공습 없어도 내가 보기엔 그냥 네덜란드 아틀란타 느낌으로, 네덜란드 플린트 느낌으로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공습 무장까지 있으니까 제 생각엔 얘가 좀 재밌어 보이네요, 브라이하이드. 그 다음 마지막 신경선은 이게 먼저 있으면 안되구나. 자, 마지막 신경선 버마시아의 9티어 전함, 이게 타이항? 태항? 태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버마시아의 9티어 전함 태항, 193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개발된 A140J3 전함 설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 함선은 소련에 이양되어 현대화 개장을 거친 후 1950년대 초 중화인민공화국 해군으로 이양되었을 것입니다. 장거리에서 포탄을 쉽게 피하는 순양함을 상대하는 데 지치셨나요? 명중률이 좋고 빠른 탄속을 가진 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라바에 익숙한 함장이라면 쉽게 적응할 것입니다. 동급 함선과 비교해서 근거리 정확도는 평범하지만 고유한 분산 공식 덕분에 거리가 멀어져도 포탄이 서로 잘 뭉쳐있습니다. 또한 높은 철갑탄 피해량과 관통력으로 이 포탄에 피격되면 뼈아픈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접 교전을 위해 소매 속에 단검을 숨겨두었는데요, 한미 측면에 장착된 5연장 심도 어뢰를 통해서 압박감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뢰로 공격하는데 실패하면 금방 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포탑 회전 속도가 느리고 장갑이 얇으며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태양은 정정당당한 교전에서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대공 화력도 약한 편이고요. 전투에서 태양은 2선 저격수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인상적인 포탄 탄도와 장거리 명중률을 통해서 16km 이상의 거리에서 방심한 적을 공격해야 됩니다. 수 틀릴 경우 심도 어뢰를 통해서 근접 교전에서 이빨을 먹힐 수가 있지만 의존을 하면 안됩니다. 적 전함과의 교전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고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미니맵에서 팀과의 위치를 계속 파악해야 되고, 아군 전함의 위치를 사용하여 양각을 만들고 순양함과 구축함 옆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적 순양함은 32mm 갑판과 측면 장갑에 쉽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히젠 선체에 슬라바 기반의 포탑 함포를 장착한 연장포 4개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버마시아 국적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체력은 87,000, 외부장갑 32mm, 어뢰방어는 37%, 주한포는 406mm, 연장포 16인치 연장포 4개, 최대 사거리는 21.7km, 고폭탄 피해량은 5,800, 관통력 68mm, 화재 확률 40%, 그리고 철갑탄 최대 피해량은 12,100. 철갑 맥템이 좀 낮은 편이네. 재장전 시간 30초, 포탑 회전 56.3초, 최대 분산도는 222m, 시그마는 1.9. 공습은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뢰 발사관은 4연장, 아까 5연장이라 안 했나? 여기서 보면 되나? 4연장이네. 4연장 어뢰 발사관 2개, 현측에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축함이랑 잠수함은 못 맞춥니다. 맥댐 18,000, 사거리 10km, 속도 62노트, 재장전 131초. 그냥 평범한 심도 어뢰네요. 부안포 같은 경우에는 6인치 3연장포 3개, 그리고 100mm 연장포 8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포 구성으로 보나, 아니면 얘 플레이 컨셉으로 보나, 이 부포가 발사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대공포는 3.1km에 403,
3.5km에 238, 그리고 5.8km에 137. 그렇게 막 엄청 구린 편도 아니네요, 대공포가. 전형적인 그 소련 전함식 대공포입니다. 일단 근거리 대공포가 3.1km인 게 되게 클 거예요. 버블은 6개로 적은 편이고, 최대 속력 28.2노트, 선해 방향 880m, 조타 17.1초, 대함피 탐지 16.9km. 그러면 13.7km까지 떨어지는 뭐 구티어 전함으로서는 평범한 비탐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함 수리반 밖에 안 쓰네요. 피해복구반이랑 군함 수리반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0.5% 수리반, 그리고 쿨타임 80초 일반적인 수리반입니다. 얘는 진짜 구티어 버전 슬라바로 나온 녀석 같거든요. 얘네들이 설명하는 컨셉으로 보나, 여기에 살짝 츠루기 같은 그 어뢰 심도 어뢰 기믹을 넣어주고, 포탄 스펙만 봐도 그 포구 초속이 살짝 너프 먹은 슬라바랑 똑같아요. 애초에 저기 포탑도 연장 포탑 버전의 슬라바 포탑이기도 하고. 근데 저거 포탑 전면이 너무 수직 장갑 아닌가? 저 잘못하면 전함 철갑탄에 쉽게 깨지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즈모래 시젠이 아니라 그 연장 포탑이니까 그 누구냐 시즌이랑 자매함 이름 뭐였지? 아 이와미랑 같은 포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32mm 측면이랑 갑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거든요. 얘 포각이 이와미가 몇 도였지? 이와미 주한포 포각이 전방으로 25도 그리고 후방 27도라서 각만 주고 있으면은 전함 대 전함 교전에선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슬라바가 10티어에서 16인치라서 이제 좀 평가 절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또 티어가 하나 낮은 9티어다 보니까 16인치로 이빨 먹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 슬라바보다는 얘가 또 활약을 더 잘할 것 같네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신겸선들 총 정규트리 8, 9, 10, 3대, 프리미엄 함선 2대였고요. 그리고 테스트 함선으로 네덜란드 10티어 순양함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못 받아서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올드 브라반트 라고 읽는다고 하고요. 자, 뭐가 다르냐? 10티어 순양함, 아까 그 봤던 10티어 이 친구 이름 뭐지? 아이씨 못 읽겠다. 우트렉트. 하여튼 이 친구의 복사 붙여넣기 버전 같고요. 뭘 테스트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일단 주한포가 128mm, 연장포 6개인 건 동일하지만 최대 사거리 15.4km로 1.5km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고폭탄도 독일 기믹이 싹 빠졌습니다. 맥댐 1900, 관통력 21mm, 화재 확률 9%. 그리고 철갑탄도 맥댐 3100에서 2200으로 낮아졌고요. 대신 재장전 시간이 1초 빨라진 4.4초. 그리고 최대 분산도는 뭐 동일해 보이고요. 아, 공습 무장도 좀 다르네요. 얘는 공습 쿨타임이 30초로 15초나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최대 사거리는 10.5km로 3.5km가 사라졌습니다. 함재기당 폭탄 적재량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는데, 공습이 화력이 다르네요. 폭탄 최대 공격력이 7100으로 상당히 높고요. 관통력도 39mm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국 전함 고로시에 특화된 공습을 사용한다는 거네요. 화재 확률도 1% 높아진 34%고요. 그냥 40mm 해주지. 딱 미국 전함만 피해받게 해놨네. 그 다음에는 뭐가 다르냐? 피탐지가 살짝 좋네요. 기본 11.6km. 그러면 9.4km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자, 사용하는 소모품은 피해 복구반, 그리고 40초 군함 수리반, 20% 엔진 부스트, 마지막으로 연막 생성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 지금 10티어 버전 이
오트레이트? 하여튼 이 친구를 기반으로 방금 설명한 브라이하이드, 얘 기믹 집어넣은 거네요. 얘 엠부, 20% 엠부랑 연막 생성기 있었죠. 그리고 사거리 짧은 공습 사용하죠. 쿨타임 빠른 거. 근데 이 클론 테스트 버전은 10티어로 올라간 대신에 주한포 DPM 동일하게 빨라졌고, 공습 무장 사거리 짧아졌지만 쿨타임 빨라졌고 폭탄 강해졌고, 완전히 10티어 버전이 이 친구네. 이거 나중에 그거 같은데, 요즘은 얘네가 안 하는데 옛날에 유럽 구축함 할랜드 트리 나올 때 스몰랜드 같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가끔 10티어 버전을 이제 트리 출시하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같아요. 폭탄 투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8초, 7초 이 정도로 진짜 빠르게 만약에 주면은 소형함 상대로도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준 원이 얼마나 작은지도 봐야 될 거고. 하여튼 일단 지금 스펙으로만 보면은 이 태양, 이 친구 유일하게 범아시아 쪽이니까 넘어가고, 나머지 이 자식들 지금 얘네들만 보면은 그 전함들 고로시 목적이 다분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선 받고 장거리 폭격 날려라, 아니면 카이팅하면서 장거리 폭격 날려라. 브라이하이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막 속에서 다가오는 전함들에게 폭격 날려라, 딱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데, 지금도 리베르타드를 포함한 범아메리카 전함들 때문에 지금 전함 입지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리고 콜롬보도 한복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굳이 필요했을까 싶어요. 역사적인 그것도 없어. 뭐 영국 2차 구축함, 뭐 미국 구축함 분할, 아니면은 뭐 그 알래스카로도 트리 하나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누가 봐도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트리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트리만 만든다는 거는 우리들에게 한번 엿먹어봐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2024년 9월자 월간 뉴스 신규 함선 소식이었고요. 잘못하면 10월달로 넘어갈 뻔했고, 아마 오늘 공식 방송 9월 28일 새벽에 북미 쪽이나 아니면은 유럽 프라 스튜디오에서 한 번 더 개발자 블로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신규 함선 공개했으니까 일반 신규 소식도 공개를 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마 파트 2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친구들에 대해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에 봬요.